이제 길바닥보다 여러분 이제 실내로 들어가야 돼. 이제 체력이 그냥 여러분 사우나를 7시간 동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나 안에서 운동하면서 2, 3kg짜리 바벨 계속 들으면서 지금 7시간 동안 사우나. 어? 어 뭐야? 안녕? 벌써? 안녕. 귀여워. 뭐지? 마치 준비된 것처럼. 적극적이네 부장님, 이 친구. 귀여운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름이 뭐예요? 쿠라라. 어? 쿠라라. 쿠라라. 진우 데스. 진우. 나 지금 너무 더워요. 호또 호또. 혼자 왔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저 봤어요. 한국 분이세요? 네. 아 여행 오셨어요? 유학생. 아 유학생이에요? 아 혼자 계세요? 지금 이 불금에 혼자라고요? 아니, 아 불포에? 친구가 버리고 갔다고요? 잠깐 여기 이따 봐 브라라 브라라짱 이따 어. 잠깐 자리 좀 하시겠어요? 저를 네.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요? 네 저 봤어요. 아 진짜로? 네. 어떤 영상을 보셨죠? 신부야 거리 돌아다니는 거. 그거 엄청 옛날이군요. 작년 영상이구나. 네. 아 근데 저번에도 신부 들고 가시는 거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일본에서 그럼 지금 유학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그렇죠. 공부를 하고 계세요? 일본에서? 제과제빵. 실례지만 난사이세요? 아 스물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인사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신비? 신비양. 전 진우입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아 이또준지 토미에? 잠깐만 찾아볼게요. 아 닮았다. 그 닮았네. 여권 사진으로 써도 되겠는데요? 어때요? 유학생은? 얼마나 됐어요 일단? 3월. 이제 그만 5개월 정도 됐네? 그러면 일본 살 때 좋은 점 안 좋은 점? 아 밥 먹는데도 그렇지. 이렇게 칸막이 같이 혼자 먹을 수 있는데도 그렇지. 1인이 안 되는데 2인분부터 막 시켜야 되고. 여기는 1인 좌석이 아예 없어. 월세가 얼마인지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얼마야? 80만원 이상? 저번에가 2천원. 넓어서 80만원이야? 91만원. 91만원? 너무 비싼데. 어느 정도 크기 되시지? 몇 평이야? 7.5도 가 뭐야? 아, 조로에. 6평인데 91만원이야? 어? 91만원짜리. 그니까 그걸 보고 싶어. 너가 어차피 집에 갈 거면 집 치우시면 숨겨 줄게. 아니, 3분 뒤에 들어가서, 아, 이렇게 사는구나. 잘 자! 어때? 3분이면 여러분 변기 똥 튀긴 거. 방에 근데 뭐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나는. 뭐 얼마길래 91만 원인가? 일본 집 치고는 조금 넓은 편이에요. 아 너 아 그게 또 넓은 편이야.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네네네네네. 아 괜찮습니다. 어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 어. 어 진짜. 엥? 실물이 20만 배 잘 생겼어. 아 진짜.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와 진짜 너무 잘 진짜 너무 잘 생겼어. 와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 아 괜찮아요. 어 미안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미안해. 아니 나는 지금 이 우리의 만남에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도와주네. 미안해. 나 앞으로는 나 라는 척 하면 나 무시할게. 아 괜찮아요. 아니 아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신비한테만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든든하지? 네. 진우 귀가 서비스야. 그럼 너 일본어도 잘하겠네? 생활할 수 있을 정도? 어, 오케이, 그럼 나랑 해보자.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그냥 인사할 수 있을 정도. 곤방와? 곤방와? 하제마시테. 아, 하제마시테. 20년도 모이시마스. 나마이와난데스. 나마이와난데스. 나 잘 못해. 뭐라고 했어? 이신형 뭐라고? 이신형이라고 합니다. 아, 시형이야? 네. 근데 신비는 어디서 나온 이름이야? 태명이. 아, 시형. 아, 이름 이쁘네. 근데 나도 본명이 영호야. 박영호. 근데 엄마가 중학교 때부터 나를 진우라 불렀어.
잠깐만. 오늘 이거 다 네 거야. 가져. 뭘까 봤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혼자 유학 생활하는 우리 시현이를 위해서 시현아 뭐든지 다 골라. 진짜로 얼마가 돼도 상관없어. 단 너에게 1분을 줄 거야. 야, 마음껏 골라. 진짜로. 아, 닭가? 아, 너 몸매 관리하는구나. 야, 야, 다 집어. 저염식으로 집어. 몇 끼를 먹는 거야?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 아, 네. 아, 그래? 충분해. 아, 충분해? 어, 주분 됐을까? 네. 주분 됐어, 오케이. 야, 뭐 상기 없다. 시현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선물이야, 그냥.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괜찮은데? 라라라라라. 잠깐만, 너 스투시 이거 뭐야? 그냥 쇼핑백. 이거 샀어? 아니 친구한테 뭐 주는데 받은 거였어. 아, 받은 거야? 너 이런 소비 습관 있으면 안 돼, 알지? 혼자 살 때? 일단은 가스레인지 하나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 뭐 이렇게 다 있고요. 내가 영양... 뭐가 없어가지고 밥은? 먹을 것만 사서 딱 거기 해먹고. 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딱 그날 해먹고 그냥. 초콜릿이야? 곧 한국 들어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 지현아. 네? 너 진짜 효녀다. 아, 일본 샤워장 여러분. 집이 근데 지어진 지 20년 돼가지고. 20년 됐구나. 어, 비데가 있네 그래도? 잠깐만요, 이거는 뭐야? 똥수가 바로 속눈 씻는 용도인가? 모르겠어. 그냥 물 내리면은 물이 나와요. 아, 물이 물. 아, 미안. 모르겠어요. 아, 물이 나오네. 이거 씻어도 되나? 아, 찝찝한 내 건가? 아, 이렇게 사는구나. 에어컨도 있고. 야, 근데 다 있을 건 있다. 딱 있을 거. 왜 베개가 두 개 있는데 베개 하나인데요? 하나인데요? 잠깐만. 에? 너 솔직하게 말해. 베개 보통 두 개가 한 세트잖아. 한 개 일부러 치웠지 지금? 아니요? 일부러 또 이케아에서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베개가 보통 두 개 한 세트잖아. 근데 아니, 나는 이케아에는 하나씩 팔아요. 아, 이케아는 하나씩 팔아? 이거 사투를 보여드릴까요? 아, 아니야 사투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 약간 좀 날카로웠다. 아, 그치? 좀 날카로운 지적이었지. 오히려 하나만 있었던 게 조금 더 의심스럽다. 야경 좀 봐도 되나? 아, 네. 바로 앞에 건물이 또 햇빛 좀 잘 들어와? 저 햇빛을 싫어해서. 에? 커튼 안 치고 자요. 햇빛이 좀 들어와야 좀 습하니까 막 뭐 곰팡이라든지. 근데 여기가 나 좀 조금 아쉬운데? 바로 앞에가 여러분 건물이 있어요. 집 사러 온 건 아니고요. 아, 제가 이 집을 제가 이 집을 사러 온 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한다라든지 밥을 먹는다라든지. 진짜 뭐가 없어요. 자, 혹시 물 좀 혹시 아. 먹을 수 있을까? 고민 중개사야, 검열관이야. 이게 이제 91만 원이야? 보증금은 얼마야? 보증금은 없고. 아, 보증금이 없어? 시키킹 웨이킹이라고 집 들어올 때 처음에 주인한테 주는 약간 감사비? 아, 감사비? 한 달치 월세를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제가 집 구하는데 거의 500 좀 넘게 들었는데. 왜 500이 넘게 들어? 부동산 수수료랑 뭐 이제 집주인한테 한 달치 월세 내는 거랑 첫 달 월세랑 뭐 이것저것 청소비랑 해가지고 한국으로 치면은 보증금을 내는데 보증금을 뭐 뚫려받는 느낌. 그게 보증금이네. 네. 월세 4배 정도 드는. 아, 맞네. 아, 네. 근데 오래되긴 했는데 좁진 않다. 아,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오래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좁진 않아서. 여기 조용하긴 해? 아니요. 아, 시끄러워? 밑에 집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밑에 집 기침하는 네. 소리까지 다 들려요? 목조라서 콘크리트는 더 비싸요. 그래서 많이 편찮으셔? 밑에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쪽 대각선에 사는 사람이 중국인인데 진짜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그냥 맨날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을 진작 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 건물이 아니라 저기? 네, 여기 저 건물? 바로 대각선 건물인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욕하고 싶은데. 중국인한테 혹시 한마디. 중국인이요?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지금 2600명 보고 있거든?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중국인한테 한마디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조용히. 자, 제가 조용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에서 너가 그러면 뭘 해? 막 놀이 문화가 많이 없네 집에? 뭐 공기라도 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공기 잘해? 너무 TMI인가? 아니. 그럼 뭐해 집에서는? 나 학교 끝나고 알바 갔다가 집 오면 11시가 넘어가지고.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 네.
무슨 알바를 하고 있어? 고깃집. 아니 근데 진짜 봐봐 열심히 사네 라고 우리는 또 이런 걸 좋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시급이 얼마인지 마저 궁금하네 아, 1200엔이고 12,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10시 어. 넘으면 1500엔 그럼 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저는 5시 반부터 11시 1시간 동안은 15,000원의 혜택을 받는 네. 거네? 그렇게 하면은 한 달 생활비? 네. 이게 나와? 70 좀 안 되게 제가 되게? 원래 다른 알바랑 일본 이자카야랑 같이 했었거든요 투잡을 했었어? 네 어. 그거 두 개 합하면 한 60, 70 정도 투잡을 했었구나 공부까지 하는데 너 진짜 열심히 살았네 대견하네 그쵸? 나는 이 나이에 진짜 친구들이랑 PC방 가가지고 와 스페셜 포스하고 야 근데 너는 일찍 철이 들었다 야 그런가요? 어 아니 얘가 일찍 철이 들었네요 그쵸?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대 그러니까 엄마 만원만이야 엄마 만원만 PC방 가게야 제 나이 때 PC방 간다고 만원 달라고 한 사람 없지 않나요? 왜 없어 있어요? 오. 나는 만 33세 때 엄마한테 카드 달라고 해가지고 외국 나가는 나온 사람인데 아 진짜요? 어 그때 내가 진짜 돈이 없었거든 근데 돈 없으면은 부모님한테 지원 받아야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몇 이제 다 갚았지 너 뭔 음식 제일 좋아하냐? 막 먹고 싶은데 막 뭐 비싸서 못 먹는 음식 이런 거 있니? 저 딱히 가리는 게 없긴 한데 회 좋아해요 회가 저기 해운대가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어, 해운대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가봤어? 해운대? 엄마랑 해운대 횟집을? 아니 횟집 아니고 그냥 놀러? 딱 한 번 가봤어요 아 진짜 해운대를? 네. 아 뭐야 나는 해운대 횟집 말한 거야 아 그래요? 해운대 횟집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어 아 여기 말한 거예요? 어. 아 저는 해운대에 있는 횟집 말한 건지 알았어 도쿄 해운대 횟집 아 그랬군 나는 이제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 너 또래 애들은 진짜 막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막 클럽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럴 때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 너는 잘 된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다 너의 그 밑거름이 돼 한 번씩 놀러 와도 되니? 네 지금 집에 있으면은 아 너 없을 때 저 없을 때? 그리고 또 저것도 너무 오래 틀면은 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쓸 땐 써야죠 아 원래는 안 트니? 틀어요 너 더위 안 탄다며 근데 여기는 목조여서 한 번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 안에 열기가 안 빠져나가요 사우나처럼 그래서 저 처음에 집 구하러 왔을 때 진짜 그때가 밖에가 35도였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러다 사람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갔는데 밖에가 시원한 거예요 35도인데 35도가 시원했어? 네, 시원했어요 그때 와 나는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 네. 옛날에 여러분 제가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갔을 때 돈이 없잖아요 단칸방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겨울이었어 추웠어 냉장고에 넣어둔 물은 안 널어 근데 변기가 얼어 변기가 얼어요? 어 그래서 나 변기 깨서 물 내리고 그랬어 그러니까 샤베트야 거기는 변기가 너무 만나서 반가웠어 아 저도요 진짜 오늘 봐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너에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짧았겠지만 좋은 추억이었길 바랄 뿐이야 당연하죠. 아마 일본 유학하는 내내 아마 자랑거리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자랑거리까지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아 나를 알아? 네.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들? 좀 다행이더라고요. 사진 한번 찍을래? 아 네. 어. 약간 거의 반강제로 찍는 아니 아니 여기서 이제 사진 찍어주라 이렇게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인해줄까? 저 그러면은 제가 벽지 다 갈아줘야 되는데? 아 그렇게 안 찍히는구나 처음 알았어 옆에를 눌러도 찍혀 아니 봐봐 집에서 찍으면 너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막 뒤에 타고 뒤에다가 무슨 다시 찍어볼게 이렇게 찍어야 오해 안 하지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네,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아이고, 어려워. 시원아, 또 만나자, 시원아. 네, 사주신 거 감사하게 잘 쓰셨습니다. 아니야. 아, 더 사줬어요. 아,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보자. 시연이가 뭔가 생각이 깊네요, 그쵸? 그래서 나는 아까 뭐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는 거 있냐고 물어본 게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싶었어 옛날 생각도 나면서 야 진짜 얘는 17년 전에 나보다 몇 발자국을 앞서 나가는 건지 그냥 기특하더라고
뭔가 대견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 만나니까 또 뭘 막 사주고 싶네. 그치?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네. 아,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메이크업 실로 네, 한다고. 아, 멋있어요. 아, 재밌다고. 아, 그럼 또 이제 또 여기는 이제 뭔지. 익숙하다. 아, 네. 여기, 아, 여기였구나. 아, 익숙하고. 여기는 또. 저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아, 양치질을 하는구나, 저기서. 양치질을 하는 곳이군요. 여기서 이제 양치질하고. 하이.